여러분 안녕하세요. 아나운서 지영입니다. 오늘은 벌써 라오나제 마지막 화 촬영 날인데요. 너무 슬픕니다. 마지막 화에도 여러분이 집에서 혼자 쉽게 즐길 수 있는 취미를 소개해드리려고 합니다. 바로 다꾸입니다. 다꾸는 다이어리 꾸미기의 줄임말로 특히나 코로나19 시대 때 집콕 배경이 형성되면서 많은 분들이 시작하게 되신 것 같습니다. 다꾸는 누구나 집에서 혼자 즐길 수 있는 취미이기도 하고요. 다꾸 재료 같은 경우에는 집 앞에 있는 문구점이나 온라인에서도 쉽게 구매하실 수가 있고 사실상 재료를 구매하지 않고 펜만 있어도 누구나 쉽게 즐길 수 있기 때문에 인기가 있는 취미입니다. 제가 산 세트 구성품은 이렇게 여러 가지 스티커와 핀셋, 배경지인데요. 피디님이 준비해주신 것 외에도 제가 다꾸할 때 즐겼었던 용품 몇 가지를 가지고 왔는데요. 짠! 제가 사용하는 다꾸집을 가져왔으니 그럼 이제 본격적으로 시작해볼까요? 제가 준비한 재료들이 빈티지한 게 많은 것 같아서 이번 다꾸는 빈티지로 해보도록 하겠습니다. 제가 가져온 이 스티커 사실 제가 정말 아끼는 스티커인데요. 이번 다꾸를 위해 가져왔습니다. 지금 이렇게 한 페이지는 푸릇푸릇하게 완성을 해보았는데요. 다음 페이지는 약간 느낌을 달리해서 만들어보고자 합니다. 그러면 만들고 올게요. 다른 쪽은 이렇게 조금 더 빈티지 느낌을 내서 꾸며봤는데 어떤가요? 지금 이 상태로 끝내면 다꾸의 완성이 아니죠. 한번 글씨를 써서 완성시켜보도록 하겠습니다. 이렇게 푸릇푸릇한 이 부분에는 약간 오늘의 일기식으로 써보았고요. 이 빈티지 부분에는 제가 사랑하는 송국 사람들에게 약간의 고백을 좀 해봤습니다. 자, 오늘 이렇게 다이어리 꾸미기 다꾸 해보았는데 어떠셨나요? 마지막 촬영인 만큼 열심히 했는데요. 이렇게 다양한 취미를 경험해보는 건 반복되는 일상의 삶의 숨구멍인 것 같아요. 저는 집순이이다 보니까 침대에 누워서 유튜브 쇼츠나 릴스만 보곤 해요. 그래서 집에서도 혼자 할 수 있는 소소한 변화를 생각해보다 이런 주제로 영상을 찍게 되었는데 어떠셨나요? 지금까지 양모펠트, 펀치니들, 비즈공예, 만다라 그리기, 그리고 오늘은 다꾸까지 이렇게 총 5가지의 취미를 여러분들께 소개해드렸는데요. 여러분들은 어떤 영상이 가장 마음에 드셨나요? 저희는 이번 화를 마지막으로 인사드리고 더 좋은 컨텐츠로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. 그럼 지금까지 지영이었습니다. 여러분 감사합니다. 안녕!